만나면 반갑다고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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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질 땐 또 만나요. 네, 박힌 했어요. 박살이 나버렸다. 딸! 어제 텐가샵 가서 잘 놀다 왔습니다. 하나씩 얘기 좀 해드리면은 딱 들어서잖아. 그러면은 구조가요, 이렇게 현관이 이렇게 있으면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텐가가 쭉 전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그 뭐 종류별로 쭉 나 있고, 여기 이쪽 통로에 들어가면 여기 가챠 뽑는 거 있고요, 가판대가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이고. 저러고서 들어가가지고 주변을 쭉 둘러보는데 생각보다 있잖아, 그 텐가라는 게 굉장히, 나는 정말 긍정적으로 본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되게 막 그런 거 있지, 성인용품 사러 와가지고 막 좀 약간 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아이씨 저 사람 저 사나? 좀 그런데? 나도 좀 볼까? 약간 이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거의 없고 들어와가지고 커플이 들어와서 커플이 여러 친구한테 이루어 드리면서 야 괜찮아 보이지 않냐 이러고, 아 그 윙윙거리는 거 있어. 그러니까 직원이 막 웃으면서 막 이러고 따봉이라고. 그런 거 보면서 좀 그냥 그런 거를 좀 유쾌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진짜 좋아. 그 정말 괜찮아.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나는. 성인용품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여기 지금 캠에 안 나오는데 어머님이 있잖아. 어머님이 이게 텐가가 뭔지 모르시잖아. 좀 보여 이거 여기? 여기 전시해놨어.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지. 이게 남성용 그 자위기구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게 나왔다, 얘네 컨셉이 들었다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 그래?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저 뚜껑 따가지고 안에 있는 초콜릿 드시더라고. 아, 초콜릿 맛있어 안에 있는 거. 저 블랙 초콜릿이라서 다크 초콜릿. 예, 네, 안에 초콜릿 들었어요. 초콜릿 모양도 텐가 모양이에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그 매장 가보면은 나옵니다. 저 그 아직도 홍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가 아마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거든. 난 한 번쯤은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가서 여기 이제 직원분 얘기 좀 하고 여기 텐가 로봇 같은 거 구경하다가 여기 안쪽에 이제 이로하 룸이라고 이게 좀 웃겼는데 이로하 룸이 여기 안쪽에 여기 있어요. 여기 이로하 룸이 있는데 그 이로하 룸에 있는 모든 물품은 만져봐도 된대. 침대가 있고 주변에 막 서랍이랑 이것저것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인테리어가 텐가야. 침대 하나 있고 나머지 되게 화사하게 꾸며놨단 말이야. 거기에 텐가만 통통통하게 놓여있는 느낌인데 생각보다 이쁘게 생겼더라고. 쪽쪽쪽! 안에 보면 이게 텐가 모델이 쭉 있어. 존나 많단 말이야. 플립 제로 같은 거 막 22만원짜리도 있고 플립 오브 75,000원 막 스트롱 3D 파일 막 이런 거 있는데 텐가는 솔직히 디자인만 봐서는 그렇게 안 보여. 얘네가 워낙 콘셉트부터가 그냥 적당히 이쁘게 생긴 물건들이라서 집에다가 놔두고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디자인 진짜 이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나로 같은 거 사올 때 그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내 앞에서 저거 짐 검사하던 애가 그 엑스레이에 엉덩이 같은 게 찍혀가지고 꺼내보라고 뺐더니 여자 엉덩이가 나와서 그게 오나오리.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텐가 같은 걸 쓰라는 거야. 얼마나 끔찍했겠어 그 사람은. 그 꺼내는 그 시점부터 이미 정말 죽고 싶었을 거 아니야. 텐가를 집에 가졌는데 누군가가 이거 텐가 아니냐고 말. 그지, 텐가는 그래. 놈도 써봤다는 텐가는 거잖아. 우리 집에 있는 이걸 딱 보고 얘가 야 너 집에 텐가를 이렇게 대놓고 써 대놓고 놔둬도 되냐? 자위기구 아니야라고 말하면은 꺼내가지고 브랜드 로고가 유명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무드등인데 이러면 되는 거라고. 그 내가 말했잖아요. 그 텐가숍 갔다가 시청자를 만났다고. 시청자분이랑 사진을 찍었거든. 사진 찍을 때 이러고 찍었어.
사실 올려도 된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탱가로 탱가로 건배하면서 찍었어요. 지금 쓰고 와도 3분이면 되는 거 아님? 방송 순간에 화면 내려놓고 딸 치고 오면은 그게 나무 위키 들어가서 바로 모가지 날라가지 친구야. 인생이 날라가게 생겼는데 잘못하면? 3분은 부정 안 하네. 미친 소리 하지 마.